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태가 입에 달았더라면 이 사건이 밝혀지겠습니까? 문재인이 처음에 네 분의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을 바꾸다가 마지막에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라는 그런 전화를 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검찰 결과에서는 나왔습니다. 결정문에.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조차도 거짓말하는 게 밝혀지는데 유백태가 검찰 조사에서 불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마 미움 속에 빠지고 그런 일조차도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정부의 공직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의 공직자들한테 창작할 때 그 창작하는 사람이 미친 척하고 다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데 과연 공직자를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엄격한 잡들이 들이댈 수 있느냐는 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금강원 목표들이 잘못했는 거 다 드러났는데 금융 목표들은 금강원의 직원들은 징계 하나 똑바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여야랑 할 것이 입을 다물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또한 자산공사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부실 채권이 아닌데 매입하고 국가의 공적 자금을 자산공사에서 매입한 데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러 국회가 그거를 알았지만은 문제 제기를 하고서는 거리로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이 이렇게